오늘 진행할 거는요,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일단, 자, 시작을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선물,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할게요. 오늘 제가 아직, 그건 좀잘 못하잖아요. HTTP. 좀 네. 도와주면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빼먹고 가는 부분 같은 거 얘기를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자, 네, 오늘의 방송 컨텐츠는 바로 양띵의 그림 상담소입니다. 양띵의 심리 카페 공연편인데, 이거는 미술을 이용해서 심리 치료로 그 사람의 성격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성장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되게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극복 방법도 알려줄 수 있는 되게 간단하면서 재밌는 심리 치료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형 심리 치료 설명서입니다. 보기에 네 가지 도형 있죠. 아까 전에 보시면은 세모, 동그라미, 네모, S가 있는데, 여기서 보기에 네 가지 도형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형을 한 가지를 골라서 왼쪽의 그림 안에 크기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같은 도형을 세 번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형은 각각 한 번씩만 크기나 위치에 관계없이 그려놓으면 돼요.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네. 하다가 정신병원 치료받으러 간 사람 있어요? 네, 심각해서? 그런 것도 다 나와요, 사실. 아, 진짜요? 이거로 정신병원에서 그걸 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이걸로 우울증 말기 환자, 자살하기 직전 환자 오씨. 찾아내가지고 바로 보내기고, 막, 이런. 그런 진짜 아. 전문성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하. 아, 떨려. 네, 선생님의 도형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그림 보고 놀랐어요. 왜요? 왜냐면은, 선생님께서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저 똑똑해요. 아, 좀. 탁월한 분석력도 갖고 계시고, 안목도 좋으시고, 그리고 재능도 굉장히 많으세요. 방송에서 숨기기 힘드셨을 텐데, 얼마나 똑똑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 아, 그만큼 똑똑해요? 아니, 장난이고, 재능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좋았잖아요. 예술적인 자질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학자가 되셔도 돼요. 학자가. 와우. 그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하지만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으셔도 의지가 또 약한 편이셔가지고, 선생님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잘 개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그걸 또 이제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하면은, 꾸준하게 잘 하시면은, 정말 크게 되실 분, 네. 와우. 네, 그러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또 굉장히 순수하신 분으로 나왔거든요. 아, 순수요? 네, 굉장하게. 그리고 자신이 느끼기에 저 사람한테 내가 모든 걸다 바쳐도 되겠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희생하고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정도로. 선행이는, 맞아요. 선행이는 저한테 그래요. 아, 진짜로. 그거 느껴진다니까? 선행이는 정말 순수하게 저를 그냥 좋아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슬퍼하면 같이 존나 슬퍼해요. 막 울고, 같이 울고. 맞아요, 진짜. 선행이는 방송하는 게 재밌어서 아니라 저랑 같이 이걸 하는 게 좋아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걸 좋아하고 잘해요, 또. 감동시키는 걸. 감동이요? 네, 감동을 시키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막. 그렇지만 안 해도 돼, 걱정을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오, 완전 같아요. 네, 다른 기질보다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스타일이에요. 뭐, 맞아요.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하셔가지고 기분 변화가 되게 심하실 수 있어요. 오. 와우. 벌써 나 지금 벗겨진 기분이야.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으시고 걱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삐지면 오래 가요. 오. 맞아요. 저 삐지면 좀 많이 오래 가요. 네, 마음에 담는 스타일. 그리고 선생님의 성격 같은 경우는 외향적인 면이랑 내향적인 면이 같이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다 봤는데 제가 다 외향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선생님도 네. 외향적인 성격인 편이긴 하지만 두 가지가 공존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네. 나쁜 것만 아닌 게 왜냐면 두 가지 다 갖고 나가면은 더욱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가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갈등이 일어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는 무척 활발한 성격인데 상황 때문에 참고 내향적인 성격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원래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인데 활발하게 해야 되거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잘 조화롭게 사용하면은 좋은 효과가 나오는 그런 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그런 성격이세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도 잘 하시는 편이고 가능성이 많은 스타일이시고 열심히 자신을 개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림 보면서 대체로 건강한 그림? 그러니까 되게 좋은 느낌을 받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즐겁게 지금 즐거운 편이신 것 같고 딱 한 가지 공동체 관계에만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우. 아직 바빠가지고 좀 덜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다른 거에 비해서 그거 빼고서 그리고 목표나 다른 것들 다 만족하고 있고 한 가지 그냥 관계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좀 쓰시면은 관계? 네, 관계 그냥 왜냐면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사람이 지금 뭐 자기 일이나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못 느껴서 소홀히 대하다가 나중에 외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좀 찔끔찔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똑똑하고. 선희는 진짜 창조적인 재능이나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진짜 있는데 근데 환경 때문에 그걸 잘 못 펼치고 있는? 좀 오히려?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방송에서 말을 못하는 이유니? 혹시? 뭐야? 그러니까 환경? 환경 때문에 재능이나 아니요. 뭐 이런 건 많은데 펼치지 못한다. 환경 때문에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귈 때 너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도록 하는? 네. 그렇다고. 저는 먼저 다가간 적이 별로 없는데 마음에 드는 애 아니면 그냥 알아서 다가와요. 너는 그러면은 창조적인 재능이나 이런 거는 선생님 네. 없는 애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아니 재능이 있어요. 지금 아니 머리가 똑똑하다고 나오고 이런데 이게 아닌데도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98% 확률이기 때문에 2%가 예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데 숨기고 있어요, 사실. 아니, 진짜 이게, 왜? 제가 공부 머리 하나는 뛰어나죠. 근데 성희가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 고등학교 5등으로 들어왔다니까요. 네, 선생님이 공부 잘해요. 진짜로. 머리 똑똑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얘는 순간적인 머리 돌림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주고 시간을 좀 많이 주면은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컨텐츠 완성도나 뭐 이런 것도 오히려 선행이가 오랜 시간을 주면 그만큼 완벽도가 좀 뛰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짧은 시간 내에 머리를 빨리 회전하는 스타일이고 얘는 천천히 좀 전체를 다 360도 다 도는 그런 건데. 그런 유형이에요, 딱. 그리고 또 기록을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기록? 기록을 하게 되면은 기록을 무슨 되게 기록? 그러니까 뭐 가계부 작성 같은 걸 하게 되면 되게 잘하고. 뭔가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왜요? 얘기 안 할게요. 왜요? 안 좋은 아니, 건가? 아니요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행 준비를 사전에 다 끝내고 집을 나서는 성격이라는데
아, 여행 준비요? 예. 머릿속에 끝내고 이제 아침에 챙기죠. 예,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하려다가, 예. 예, 이거는 취소를 하고, 여튼, 지금 궁금하신 거는, 그럼 선생님? 그러면 저는 그 관계만 고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그, 보여지는 건? 걱정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거를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런 거랑 관계를 네, 신경 쓰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성격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게 부딪히지 않게 잘 조화를 해서 사용하시는 거, 그거. 선생님 똑똑했다니. 여튼, 네, 선생님 그러면은 그 다음 네, 그림 심리 치료에서 뵐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HTP 심리 그림 심리 치료를 시작을 할 건데요. HTP란 홈 트리 그리고 피플 예, 그 집이랑 나무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네 장의 종이를 꺼내서 각 종이에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첫 번째 종이에는 집 그리고 두 번째 종이에는 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성을 그리는 그겁니다. 자 일단 미소님 집인데 좀 도와주세요. 일단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일단 문. 문이 지금 닫혀져 있어요. 그거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걸좀 꺼리는? 낯을 가리는? 뭐 그런 거라고 볼수 있고, 혹시 이거는 어떤 소재로 지어졌죠? 어떤 이 집이요? 네네. 소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웠어요. 소재는 생각 안 하고 소재는 그냥 생각이 없고, 네, 그냥 딱 집. 되게 제가 그린 집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창문이 지금 있거든요? 네. 창문이 없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약간 남들이 우리 집을 이렇게 봐도 우리는 뭐 문제가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거라고 약간 네, 생각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 손잡이는, 왜요? 문 손잡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게 아니라 좀 약간 진하게 그렸잖아요. 네. 여러 번 펜이 갔다는 건데, 좀 이렇게 성적으로, 좀 관심이, 예, 좀 있는, 예, 그런 거를, 예, 그렇다고 해요. 그럴 그리고, 나이죠. 그럴 나이죠. 그럴 나이죠, 예, 뭐. 그럴 나이인 게, 왜냐면은, 굴뚝을 그려줬는데, 굴뚝도 약간, 그런 성적인 관심이 많다는, 예, 표현이거든요. 예, 이게, 정력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다라고. 예, 맞아요, 이게. 예, 그렇다고 해요. 지금 연기도 막 나네요, 막. 예, 연기도 막 나고 있어요. 예, 여튼, 그렇네요. 그리고, 자, 여기 또, 여기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아, 네. 그, 풀을 그리셨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신 건좀 의존적인 거? 안정감을 추구하고, 좀 의존적인 걸 나타내고, 이게 해는 이제 권위 이런 게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부모님이 약간 권위적이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그리고 이제 창문은 소통을 나타내는 건데, 소통을 그릴까 말까 고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소통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그거를 좀 자기 자신을 좀 고민하고 의문을 가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 말고는. 네, 그리고 구름 같은 거는 약간 현실 접촉력이 좀 저하된? 지금? 현실이랑 조금, 네. 접촉력이 좀 떨어진,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숲을, 예. 숲을 있는 거 아까 잔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안정감이랑 또 어떻게 보면은 주의를 끌려고 하는 욕구가
좀 있는 그런 성격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무를 볼게요. 나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밑에 뿌리가 있는 건 또 처음 보거든요. 네. 네, 이게... 저건 나무는 네. 선생님이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볼 때 뿌리 속에 그러니까 나무 아니 땅 속에 뿌리가 있는 걸 못 보잖아요. 네. 근데 미소님은 그거를 이제 본 듯하게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네. 강아지가 오네. 현실 검증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다 맞진 않아요. 정확하게 네. 다 맞진 않으니까. 도형은 좀 잘 맞는데 이거는 좀 약간 상담을 하면서 좀 그 사람이 내용도 끌어내고 그리고 진짜 네. 좀 상황이 좀 심각한 사람은 막 나무가 막 잘려 있고 갈라져 있고 네. 막 사람이 칼을 들고 있고 HTP가 자체가 그냥 진짜 심각한 애들만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막 다 볼 순 없어서 네 근데 저기 좀 가지가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장을 향한 그런 욕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현실 세계로 성장한 욕구가 드러나는 건데 미소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되게 막 이렇게 막 원래 성장의 욕구가 더 많으신 분들은 쫙쫙 뻗어 나가는데 좀 짧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성장이랑 그런 성공에 대한 희망이 조금 약간 없지 않게 부족하지 않을까 마음 속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기 음영이라고 하죠 저거 음영인가요? 아 저거 저 옹이라고 해요. 아, 옹이 맞나? 옹인가 나이테 같은 거 나이테? 저거. 나이테 같은 거. 네 저거 나이테가 아니라 옹이 아니에요 미소님 아닌가요? 저 어떤 거예요? 그거 어릴 때부터 항상 저걸 그렸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옹이 아닌가? 옹인데 옹이가 있으면 원래 상처인데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화된 거는 저희가 파악이 불가능해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렸으면은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볼게요, 사람. 사람을 보면은, 여기서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것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상한 점이, 코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게, 코가, 없는 거는 좀, 예. 네. 성에 대한 이미지를 좀 지켜드릴게요 일단 요 네. 정도까지만 하고 아 왜 자꾸 이렇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이 첫 번째가 맞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네. 귀가 없어요 네. 이게 약간 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좀 남들에 비해서 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눈이 그냥 저렇게 그린 거는 약간 지금 미성숙한 성격에다가 좀 히스테리가 좀 있고 좀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주변 사람까지 기분을 좀 안 좋게 하는 좀 그런 성격이고요. 좀 자기중심적이라고 네,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눈썹도 없거든요. 네. 눈썹이 없는 거는 까먹었어요. 눈썹이 없는 게 뭐죠? 눈썹이 없는 거야? 근데 얘 좀 심각해요. 미소꺼 사람 목도 없어요. 그렇네요. 네 목이 없어요. 사람이 지금 보면은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이게 눈썹은 아직 이제 학자들이 충분히 밝히지 않아서 네. 네, 아직 정확하게 의미가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네. 목이 없는 거는 약간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좀 네. 충동적이고 좀 미성숙하고 약간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아까 미소 님이 이제 그림 설명하셨을 때 이 사람의 네. 기분이 좋다고 하셨죠?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미소님이 지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저요? 네. 이 그림 자체가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에게 느낀 그 기분이 지금 현재의 미소님의 그런 기분이니까 이제 말한 거를 다 자세히 좀 곱씹어 보면서 그런 게 좀 필요해. 그리고 약간 지금 다리를 딱 붙여서 그렸어요. 그거는 약간 지금 경직돼 있는 경우도 되게 좀 있고 그리고 자꾸 성적 부정이 나올지 모르겠네. 그리고 좀 예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나오네요. 그리고 여성을 보자면 여자도 보면 귀가 또 없어요. 귀가 또 없고 목도 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른다라고 들었어요. 맞죠? 네네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옷에다가 꽃을 그렸거든요. 네. 맞아, 맞아. 네, 저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꽃이 이제 애정 그런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 부분에다가 애정을 그린 거는 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제 욕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안 좋은 거네? 옷을 막 좀 이렇게 여튼 꾸민 거는 또 자기중심적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근데 좀 사회에서 지지에 대한 욕구가 있는 편이래요. 사회에서 그리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또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예 자꾸 이상한 게 저기 나 있어서 못 읽겠어요 지금 내가 야 이거는 이게 HTTP가 이게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예 되게 그리고 옆모습을 추가로 그렸잖아요. 근데 옆모습을 네. 그릴 때는 약간 오히려 성격과 다르게 대인관계를 좀 회피할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양면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양면의 모습이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미소님, 네 미소님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저희가 말해드릴게요. 궁금한 거? 네.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충격 드셨어요? 충격 먹으셨어요? 충격, 지금 쇼크, 정신 지금 쇼크 먹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게 막 나와가지고? 저거, 제가 비 오는 거 그랬잖아요, 저 남자 그림에. 네. 저거는 뭐 의미 없나요? 그거는 있어요. 이제 아까 나중에 할 빗속의 사람 네. 그 컨텐츠랑 섞어서 적용하면 돼요. 네, 그거 좀 구름은요? 구름도? 네,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고 이따가 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삼성님 거 HTTP 한번 네,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요. 남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이제 굴뚝을 지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그리셔야 됩니다. 예, 그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 손잡이도 있으시고 예, 굴뚝도 있으시고 아주 좋아요. 네. 그 약간 지금 막 이렇게 벽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그 줄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지능 지체? 지붕이에요? 예. 지능이 좀 지체된 예. 그리고 좀 성격이 좀 예. 위축이 됐을 수. 아, 이거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지붕이 없었을 때다. 아니, 우리 삼성님 지능이 대단하시네. 어유. 아, 그래요? 예. 하지만 좀 약간 요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도 알면서 좀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예, 1차적인 욕구가 좀 통제가 안 되는 뭐 그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창문은 아까 똑같이 얘기를 들으셨죠? 네네. 그냥 저는 이 그림에서 예, 그냥 성적인 욕구가 많은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죠? 예, 집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창문이 있는 거 보면은
네, 어머니와 관계가 그 미소님이랑 비슷하게 괜찮았던 것 같고, 이제 지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벽돌 같은 걸좀 나타내고 싶으셨던 건가요? 지붕을? 아닌가? 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놓으면은 결이 생기잖아요. 그 네. 네, 뭔지 아시겠죠? 벽돌 같은 게 하나씩 쌓아서 아, 그런 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다가 그런 거 강조하셨다면은 만약에 좀 이게 권위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런 거예요. 또 지붕이 해랑 비슷하게. 네. 그런 거랑 이제 문도 닫혀 있는 거고 그렇게 개방적인 성격은 아니신.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부문을 그렸는데 문을 다 개방했거든요. 완전 개방적인 성격인데 이제 저보다는 덜하신. 하지만 소통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네. 합니다. 예. 일단 그리고 나무를 보자면은 그래도 네. 삼성님 지금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목표가 있고 되게 평범한 나무? 뭔가 다른데 문제도 없어 보이고, 왜냐면 이 그림은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좀 따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지금 보면은 그냥 목표가 있는, 네, 그쵸? 네, 성공에 대한 욕구가 미소님보단 발달하신 거죠. 가지가, 네. 가지들이, 네. 이게 또, 그리고, 약간, 긴편 아닌가요, 이거는? 네, 이게 수직적인 욕구니까 성공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은, 네, 맞아요. 목표가, 네. 그리고 약간 오른쪽 가지가 강조가 돼 있어. 아, 이게 좀 오른쪽 제가 이걸 물어볼게요. 삼성님 오른쪽 가지가 지금 강조가 돼 있는 거 아니면 왼쪽이 좀 강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갈라진 거? 네, 가지들이. 그거는 양쪽 다 이렇게 갈라지겠는데? 오른쪽은 좀 그리면서 이제 좀 잘못 그린 겹쳐서 그려진. 이게 뭔가 성격적으로 좀 불균형이 올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끝부분이 좀 열린 거는요. 좀 부적절한 정서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끝부분이 열린 거요? 예, 이렇게 끝부분이 닫혀 있는 것도 있는데 닫힌 가지도 있는데 열려 있으면 좀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왜 이거 이게 못 읽겠는 게뭐 이상한 게 있어요. 막 이거를 정신병을 테스트하는 건데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이게 막 설마, 설마요. 여튼 네뭐 문제가 별로 없어요. 여튼 그리고 남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가 약간 크게 그려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아, 네. 예, 남자 머리가 좀큰편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큰것 같아요. 머리가 큰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크면은 약간 지적인 능력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고, 성취욕을 되게 즐기는 편이에요. 성취욕 있고, 그리고 자아가 되게 확장됐고, 그렇지만 좀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좀 공상에 몰두하는 성격도 가졌고, 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좀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아, 근데 그게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자신의 신체에서 좀 불만족이 있어서, 네. 그런 거라고 해요. 그리고 다행히도 코는 있으세요. 예, 근데 또 똑같이 목이 없으세요. 목을 좀, 없이 그리셨어요. 예, 목을 없이 그리셨는데, 아까 전에 그거는 미소님이랑 똑같고. 이게 여기서 좀 손이 지금 강조가 돼 있거든요? 맞아요. 손이 강조가 돼 있는 거는 약간 손을 저렇게 손가락을 많이 한 거는 좀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게 대처 능력이 좀 뛰어나면은 저도 손을 다섯 손가락 다 그렸거든요? 근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다섯 개를 다 그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짧은 팔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을 나타내고요. 이제 발이 특히 좀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발은 활동적인 거, 네, 활동적이다 이런 거. 심리 이거를 그림 심리 치료를 하고 나면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한 사람씩 기분이 어땠는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미소님부터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걸 들으면서 내가 진짜 저랬나? 막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진짜 저랬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막 맞아서 신기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나의 모르는 면도 본 것 같아서 아직.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어서. 박수. 자, 다음 네 삼성님. 좀 흥미로웠네요 이거. 조금 재밌었고 그 이제 해석을 들으면서 약간 충격적인 부분도 있긴 했지만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박수. 네, 그 다음 선행님. 저는 안 좋게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좋게 나와서 다행인 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수. 자 그리고 예 오늘 전문가 예, 선생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셨어요. 어떠셨나요? 아 너무 떨렸고 제가 팬이라서 네 분을 제 앞에 이렇게 제 앞에 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되게 떨리고요. 행복했어요. 어떻게?